Holy love 이 세상 그 모든 행복에 난 주인 것 항상 그대에게 Holy love. 오랜만이에요, 미스터 김. 대표님이 여기 어쩐 일이세요? 지나던 길에 둘러봤어요. 줄 것도 있고 해서. 무슨 선물을 이렇게나 많이 챙겨주세요? 명절이면 늘 넘치게 들어오는 편이라서 같이 나눴을 때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왔어요. 장갑 챙겨다 준 것도 고맙고 미스터 김이 키우는 아이들이 생각나서요. 나 참 오지랖이 넓죠? 아니, 오지랖하면 또 전데. 생각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려요. 혹시 물어보지도 않고 가져와서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죠? 아닙니다. 얼마 전에 이 회장님 댁 할머님들께서도 선물 세트 잔뜩 챙겨주셨거든요. 안 그래도 아까 우경이를 본 것 같은데. 아, 선생님이 저희 집 구하는 거 도와주시느라. 집을 구해요? 이사를 가나 봐요? 예, 사정이 좀 생겨서 그렇게 됐어요. 우경이가 미스터 김이랑 많이 친한가 봐요. 집 구하는데 같이 다녀주는 걸 보면. 저희 집 애들 담임 선생님이셔서 저희한테 신경 많이 써주세요. 우경이랑 가깝게 지내면 우리 건욱이랑도 잘 아는 사이예요? 아니, 잘 알긴요. 이 회장님 댁에서 가끔 뵌 게 다인걸요? 그렇군요. 혹시 이사는 어디로 가요?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이제 막 알아보기 시작해서요. 내가 도움 줄 일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줘요. 근데 저한테 왜 이렇게 잘 해주시는 거예요? 왠지 미스터 김을 보면 어렵게 살았던 지난 시절이 자꾸 떠올라서요. 그런 막막함은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니까. 이 정도로 대답은 됐나요? 예. 삼촌 오셨습니까? 이야, 뭐가 이렇게 많아요? 이거 내가 완전 존경하는 분이 특별히 챙겨다 주신 거야. 희련은 알지? 전에 이 선생님 댁에서 뵀었잖아. 아, 그 아줌마? 근데 그분이 왜 이렇게 특별한 걸 챙겨다 줘? 아, 이 선생님 댁에 장갑을 두고 하셨는데 내가 찾아다 드렸거든. 아, 그래? 장갑 찾아준 대가치 이거 좀 과하다. 이사갈 집 알아보신다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? 일단 좀 둘러보고 왔어. 내일 좀 더 알아봐야지. 예, 미스터 김 입주 청소입니다. 아, 예, 부동산이요? 아, 아니요. 오늘 본 집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보증금이 지금 제 사정에 좀 벅차서요. 예, 좀 더 알아봐 주세요. 뭐야? 오늘 본 집 계약하자고? 어떤 집이야? 방은 몇 개래? 여기하고 비슷한데 이근 방에서 이 정도 집으로 이사하는 건 좀 힘들 것 같다. 니들한텐 정말 미안한데 전에 살던 집만큼 좁은 집으로 이사해야 될 수도 있어. 그 어떤 아파트들은 그 사련사련 없어가지고 그 텅텅 비어있는 집도 있다는데 우린 누가 그런 집 안 내주나? 누가 미쳤다고 우리한테 그냥 집을 주냐? 쓸데없는 생각 말고 이사 좀 짤 생각이나 해. 처음이 힘들지 금방 적응하게 돼 있다. 너무 걱정 마라. 늦었다. 그만둘 쉬어.